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속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목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유학생이나 이민자, 이민을 오신 그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국 생활에 대한 꿈 혹은 로망이 다 있을 텐데요. 그 로망 중에 하나가 그 RV라고 하죠. 캠핑카를 타고 캠핑카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로망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었고 제 주위에 보면 또 많은 그런 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제 남자 집사님이시고 그 머리 헤어를 하신 헤어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한국에서부터 이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이 헤어 일을 하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약만 받아서 일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용실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예약 시간에만 나가면 되고 그 일하는 비용, 받는 수입도 한국보다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믿고 꿈을 갖고 이제 미국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는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그 차를 사셨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타크래프트 벤이라는 차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완전히 캠핑카는 아닌데 캠핑카처럼 쓸 수 있는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차를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약만 받는다고 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편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도 편할 게 없구나. 한국만큼 힘들구나 라는 생각. 동시에 이 내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스타크래프트 벤을 샀는데 아무 필요가 없게 됐구나. 그래서 몇 달도 안 돼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캠핑카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이 참 많지만 그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그 캠핑카 여행을 가셨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 텐트로 가는 이제 텐트 캠핑을 가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또 불도 피우고 바베큐도 하고 스모어도 먹고 또 불멍도 하고 이런 텐트 캠핑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캠핑을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드는 이제 고민이 어떤 텐트를 사느냐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텐트는 큰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작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텐트는 큰 거는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잠자는 공간, 침실하고 뭐 먹는 공간, 다이닝 공간하고 구분될 정도로 큰 텐트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겠죠. 사용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크면 그만큼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는 게 힘들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텐트는 금방 쳤다가 금방 다시 치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텐트는 이제 그만큼 어렵고 힘든 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의 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또 그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24장 말씀 우리가 계속 암송하며 묵상하고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외치고 그러는데, 나에 대한 부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데,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계속 든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할 그런 제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중 하나로 가능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과 55장 사이에 있죠. 네. 너무 당연한, 네. 그런 질문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흐름에 따라서 54장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야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마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사야 55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53장과 55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54장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에 대한 말씀이 54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 그 여인에게 노래하라라고 말하죠. 산고, 그 출산의 고통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또 기뻐하고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죠. 출산의 고통을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노래하라라는 것은
그 여인이 그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기에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그 여인에게 이처럼 잔혹한 말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5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말씀, 그것을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죄함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땅으로 많이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상황이 되었죠. 언제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복될까? 이런 절망 속에서, 질문 없는 답 가운데, 답 없는 질문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는 말씀, 희망의 말씀, 또한 회복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읽으신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처럼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적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를 향한 희망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54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은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키우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 남편이 있는 자, 부모가 다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아지고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기에, 우리를 위해 아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처음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자, 장막.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라 할 때 필요한 것이 장막인데요.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죠. 잠시 머물기 위해 치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특징이라면 금세 움직일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세 잘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금세 잘 다시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장막의 특징입니다. 장막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몽골에서, 그 몽골 초원에서 보는 게르라 불리는 그 장막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죠. 그 푸른 초원에서 그들이 치는 염소나 말, 소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이 초를 먹을 때, 풀을 먹을 때까지 한 지역에 머물다가 이 풀들이 다 없어지면 그들은 다시 장소로 옮깁니다. 그때 빨리 걷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
임시 거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처럼 장막이 금세 다시 설치하고 없애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을 장막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런 찬송도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기에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인생은 잠시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다.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장막을 치지만 이것이 임시 거처 같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터를 넓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바치는 그 기둥도 말뚝도 견고히 박으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게 하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단단히 메고 말뚝도 견고히 박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예전에는 그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만 한정되지 말고 되도록 넓은 곳에 세계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선교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나아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절 말씀 때문이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고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역사에 내가 너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3절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표어를 통해 외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집이, 내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넓은 장막터를 갖기 위해 힘쓰고 그 장막터 위에서 더 큰 장막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보다 더 큰 장막을 꿈꾸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더 넓게 하라라는 의미, 그 위에 큰 장막을 지으라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큰 꿈을 가지라. 혹은 큰 목표를 가져라. 혹은 큰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는 일본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인이 자기 집 뒤뜰에서 자기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새가 날아와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 짓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계속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 걱정이 든 겁니다. 그 둥지를 짓는 자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혹시 야생 짐승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새한테 가서 둥지를 조금 높게 지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새가 지어진 둥지를 내가 이렇게 옮길 수도 없는 것이기에 그냥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둥지는 다 지어지고 새가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고,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 참 보기 좋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예감은 거의 맞죠. 어느 날 보니까 새끼들이 그 새끼 새들이 그 고양이한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먹이를 찾아갔던 그 어미새가 돌아와서 없어진 그 새끼 새들을 찾으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며칠 동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은 시가 바로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는 그 시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새의 둥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둥지, 믿음의 둥지는 어디 있는가? 너무 낮은 곳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너무 낮은 곳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너무 낮은 곳에서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도 기뻐할 수 있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장막터를 넓게 하고 큰 장막을 짓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텐트 짓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큰 텐트, 장막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기초 말뚝을 아주 든든히 박아야 합니다.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휘장, 그 텐트 천도 아주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뚝과 이 텐트 천을 줄로 단단히 묶어야 하죠.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자라다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목표로 가는 것이 바로 대학교일 것입니다. 다들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죠. 물론 그것이 인생의 큰 페이지로 보면 대학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정도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원서도 잘 써야 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막터가 저절로 넓혀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큰 장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해 첫 주 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또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 새해 첫 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수고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힘쓰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 믿음의 큰 장막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큰 장막을 칠 수 있어야 거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짓는 큰 장막을 보고 그보다 더 큰 장막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혹은 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필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올해는 내 장막터를 넓히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뜻을 정한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올해는 내가 장막터를 넓히겠다라는 그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오석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더 친해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자녀들 매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겠다라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오석환 목사님 화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또 뭐 라스베가스, 뉴욕, 한국 이렇게 가시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말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부러 생각을 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생각나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막터를 넓히자.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장막을 더 크게 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으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장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아름다운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릇은 바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가 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더 음란하고 그래서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 생활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더 편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기 위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집과 자녀들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이 죄에 민감해지고 죄와 멀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일,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네. 그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반복되는 죄, 작은 죄, 또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죄는 크게 생각하면서도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올해 2023년 내가 우리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고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 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참 부담을 느낍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들게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헌신할까라는 고민이 드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드리자.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집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의미겠죠.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오래 붙잡기 원한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작년과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고선 내 장막터를 넓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물론 각자의 형편은 다르겠지만 장막을 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장막을 넓혀가며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넓히지 못하고 비슷한 위치, 비슷한 규모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장막이 넓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내 장막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아쉬움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참 굳죠. 비도 많이 오고 구름도 끼고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우리의 세상 삶이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구름도 끼고 어둡기도 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의 장막이 넓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영적인 장막터, 내 믿음의 장막터만은 올해 꼭 넓혀보자.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머물 넓은 장막을 그 넓어진 장막터 위에 지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장막을 짓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장막을 굳건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 우리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갈렙.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현실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정말 수고하겠다. 헌신하겠다.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54장, 이사야 5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장막터를 넓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넓은 믿음의 장막을 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장막터를 넓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올해는 주님 원하시는 헌신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행할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대가를 치른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은혜를 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 위에 찔림과 또한 상함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음을 주님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로서 제대로 한번 믿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먼저는 내가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내가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서겠다는 결단 그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분별함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죄를 떠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죄, 하는 죄에서 그 죄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사랑하라 하신, 정말 섬기라 하신, 또한 기도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주여 죄를 인식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혹은 내가 작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죄가 있다면 좀 그것도 다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정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주여 그러기에 정말 헌신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우리 가정,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표고대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보겠다는 그 표고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헛되지 않는 고백이 되고 우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믿음의 장막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네,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수술할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컨디션 되게 해달라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빠른 회복과 치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빨리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찬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장막터를 넓히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매년 살아왔던 것처럼 2022년 살아왔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2023년 장막터를 넓히고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장막을 짓겠다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 정결한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큰 믿음의 장막을 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집이, 우리 가정이 함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시간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수술이 결정되셨는데 그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장소에 함께하셔서 아무 작은 사고나 어려움 없이 모든 사고가 안전하게 또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도 없어지게 하시고 아픔도 없어지게 하시고 감염도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을 갖지 못하는 여인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장막터를 넓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위에서 넓어진 장막터 위에서 더 큰 믿음의 장막을 짓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회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다시 부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 찬양하겠습니다.